2007년 출시 이후 총 760만 대를 판매하며 폭스바겐에서 가장 많이 팔린 SUV로 이름을 올린 폭스바겐의 티구안이 오늘 새롭게 그 3세대 모델을 공개했습니다. 정식 출시는 내년 1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. 이번 모델은 MIB4 기반의 15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됐고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1열 시트와 함께 IQ라이트 H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적용되는 등 기존의 티구안보다 훨씬 더 커지고 훨씬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적용돼 EV 모드로 약 100km의 주행이 가능해졌고 기존 모델보다 좀 더 날렵하게 디자인이 바뀌면서 공기 저항 개수는 기존 0.33에서 0.28까지 내려왔습니다. 대형 15인치의 터치스크린이 적용되었지만 롤러 방식의 대형 볼륨 버튼을 살려놓은 게 특징이고요. 이 차량은 티구안이지 ID 모델이 아니잖아요. 파워트레인은 터보 디젤 계속 있고요. 터보 가솔린 모델과 함께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4가지 이상의 파워트레인을 확보할 예정입니다. 티구안의 전장은 약 30mm 정도가 늘어났는데 전고, 전폭, 그리고 휠 베이스는 기존과 동일합니다. 그럼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